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놀이 에버플레이의 지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구도 지키고 즐겁게 만들기를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몰랑이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몰랑이죠? 몰랑이라는 이름부터 너무 귀엽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몰랑이 하나만 만들면 너무 아쉬우니까 몰랑이 친구 피우피우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너무 기대되시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만들기 시간의 준비물은 클레이. 제가 사용하는 에버플레이의 친환경 버블 클레이는 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누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지구와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해요. 여러분들도 친환경 클레이 사용하셔서 지구를 지켜주세요. 자, 오늘 사용할 클레이의 색상은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까지 총 6가지예요. 모두들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 몰랑이의 몸과 얼굴을 만들어 볼 텐데요. 흰색 클레이를 동글동글 만들어주다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후에 땅콩 같은 모양으로 클레이의 가운데를 다듬어주세요. 몸이 완성되었다면 귀를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길게 만들고 잘라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귀를 붙여줄 자리에 물을 조금 바르고 귀를 붙여주세요. 이제 양쪽 팔을 조그만 원으로 만들어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팔처럼 만들어서 팔보다 더 넓게 공간을 가지고 붙여주세요. 몰랑이의 트레이드마크, 홍조를 빨간 분홍 클레이로 만들어줄게요. 홍조를 먼저 붙여주면 눈과 입을 붙일 자리를 찾기 쉬워져요. 다음은 눈인데요. 제가 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시죠? 홍조 위에 눈을 붙여줄게요. 잎은 검정 클레이를 가늘게 만들어 잘라서 시옷 모양으로 붙일 거예요. 잎을 조심히 붙여주면 몰랑이 완성! 그럼 몰랑이를 더 귀엽게 꾸며줄게요. 그건 바로 밀짚모자와 아이스크림! 딱 어울릴 것 같죠? 먼저 모자는 빨강 노랑으로 주황색을 만들고 동그랗게 두 개 빚어서 하나는 손가락으로 펴주고 그 위에 물을 묻혀 다른 하나를 붙여주세요. 모자를 잘 만들었으면 몰랑이에게 씌워줄게요. 다음은 아이스크림! 파란 클레이로 아이스크림처럼 다듬어주고 만들어둔 주황색 클레이로 막대를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모양을 내주면 더 아이스크림 같아요. 완성된 아이스크림을 몰랑이 손 위에 붙여주면 귀여운 몰랑이 완성! 몰랑이 파트너 병아리 피우피우도 만들어 볼까요? 우선 노란색 클레이로 피우피우의 몸과 얼굴을 몰랑이처럼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피우피우의 머리 위에 애교머리를 조그만 원으로 만들어 붙여주세요. 다음은 피우피우의 날개, 클레이를 길게 만들고 양 날개의 크기를 맞추어주세요. 완성된 날개는 물을 조금 묻혀서 붙여주세요. 날개까지 완성되었다면 피우피우도 발그레한 볼에 홍조를 붙여줄게요. 홍조가 너무 크지 않게 크기는 몰랑이 눈 크기보다 조금 작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피우피우의 눈도 홍조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붙여주고 피우피우의 도톰한 부리를 붙여주세요. 부리는 입술이 조금 더 커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황색 클레이로 동그란 원을 만들어 다리를 만들어주면 몰랑이와 피우피우 완성!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몰랑이와 피우피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비누플레이로 만들어서 그런지 매끈매끈하고 말랑말랑한 게 너무 촉감이 좋아요. 특히 몰랑이가 피우피우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든 몰랑이와 피우피우도 너무 멋지고 귀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몰랑이들은 해가 비치지 않는 서늘한 환경에서 충분히 건조시켜 주시고요. 건조한 몰랑이들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욕실에서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 만들어진 몰랑이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는 귀여운 몰랑이 컬렉션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만들기 시간 즐거우셨나요? 혹시 즐기고 싶은 다른 친환경 놀이나 만들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친환경 놀이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